미흡고 사랑함이 없는 것을 얻는 그것을 견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기만 해요. 저것을 밉게 보거나 사랑하게 보거나 예쁘게 보거나 그렇게 보는 것 없이 그냥 보기만 해요. 그것이 이제 순수한 마음광이죠. 그런데 보고 난 다음에 예쁘다, 밉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건 벌써 이제 오염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자가 좀 글자 크미하죠. 증애심.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벌써 붙으면은 번뇌 망상이라요. 아까 그것이 번뇌, 근본 번뇌나 수번뇌에 해당이 되죠. 벌써 증애심은 연법입니다. 연법 군습이 바로 증애심이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면은 밝은 덕을 밝힌 게 못 되죠. 밝은 덕을 밝히려면은 분심이나 공구심이나 또는 좋아하는 마음이나 근심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거든. 그것이 있으면 적심이 못 되거든요. 이미 보는 바가 있으며 곧 본다고 이름하지를 못합니다. 볼 시자는 증애가 있는 것을 말한 거고, 볼 시자하고 볼견자 그 문장이 나오죠. 기유 소시의 변 불명 견이라. 글자를 이렇게도 잘 모르니 변불 명견이라. 아이, 변자까지 또 나오네. 이 시자는 증애가 있는 거죠. 이 시자는 벌써 증애가 붙어있는 붙어있어가지고 보는 거고, 이견자는 정견이죠. 정견이니까 이견자는 증애가 없는 거죠. 순수 이성 그대로를 이 견자로 말한 겁니다. 증애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오염이 없는 거. 순수한 거. 이미 벌써 밉게 보거나 예쁘게 보거나 그렇게 보는 바가 있으면 문득 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보는 것은 그 정심, 명덕으로 보는 것이 못 된단 말이죠. 그건 견에 대한 설명이고, 치방 격고의 십처를 제문자를 명기위 문이요. 들을 문자죠. 이 말은 또 능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치방 세계에서 상하, 위와 아래, 동서남북, 사우까지 해서 치방입니다. 치방 세계에서 치방,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북을 치면, 북을 등등등 치면은 열 곳을, 치방 곳에 북소리가 나는 것을 가지런히 다 듣거든. 다 듣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이 된다고 이름할 수가 있고, 기유 소청의 변 불명문이라. 이미 벌써 들은 바가 있음에 문득 들은 것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아까 저 볼견자, 볼시자와 똑같아요. 벌써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찍히거나 마음이 그 들은 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건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본래 순수 이성 그대로를 여기서 강조하는 말이죠. 그와 같이 또 설근이 부동하여 담성이 상제자를 명이 심이요 설미란 혀입니다. 혀가 움직이지 않고 혀가 음식을 먹기 전이죠. 혀는 담성이 있죠. 담담한 짠 것도 싱거운 것도 매운 것도 또는 신 것도 아니고 싱거운 담담한 그 성질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그것을 맛을 아는 것이 된다고 이름하고 그게 순수한 미각이죠. 이미 먹은 바가 있으면 짠 것을 먹었든지 단 것을 먹었든지 그럴 경우에는 문득 맛을 아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벌써 군습을 받은 거죠. 후천적으로 오염이 된 거죠. 희노애락지 미발을 유지 중, 희노애락이 나오기 전을 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벌써 희노애락이 나와가지고 보거나 듣거나 맛을 보는 그 정도는 아까 말한 제육식으로 전락되어가지고 제육식으로 전락되어서 정심이 못 된단 말이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부동하고 본래 담성이 상재하거나 또한 그 징해가 없지 보거나 시방의 북소리를 가지런히 듣는 그러한 정도는 본래의 밝은 마음, 바른 마음 또한 그 자리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고전 1절은 신명 현행이 훈 종자지시라고 그러므로 그 앞에 한 규절은 현행이라는 그것이 현행 번뇌가 종자를 훈습하는 그런 과실을 잘못된 허물을 깊이 밝히고 차일절은 여기에 이제 한 1절 문장은 신명 종자가 생 현행지시리라 종자가 현행을 내는 그 허물을 7자는 과실입니다. 과실을 깊이 밝힙니다. 신심상관이 약차하니 몸과 마음은 서로 관계됨이 그와 같으니 고로 필 경물치지하야 이성기 하야사 하야사토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물을 바로잡고 본래 아는 자리를 잘 이루어서 그 뜻을 성실하게 하여사 연후에 그러한 후에 심정이 진수야라. 마음이 바르게 되고 몸도 닦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굉장히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은 퍼뜩 하는데 마음 공부 하시는 분은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심을 지금 말합니다. 정심. 정심에 4가지가 있으면 사유는 정심이 못 되죠. 그 말이죠. 4가지가 있는 거. 정심에 대해서 4가지가 있는 경우는 정심이 아니라는 그 설명이죠. 4가지가 있단 말은 뭐죠? 기억이 나는지 분치, 공구, 호호, 우한 4가지죠? 아까 말한 것을 4가지가 있단 말은 분치하고 간단히 4가지만 말했지만은 4가지 외에도 더 많습니다. 분치하고 또 호호하고 공구하고 불교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잖아요. 유교는 대충 이렇게 4가지로 말했죠. 이런 4가지. 이것은 사부정심이요. 4가지 정심이 아닌 거. 부정심이라고 해야 되겠구만. 4가지 있단 말은 사부정이요. 이 4가지가 있으면 4가지 부정심이요. 그것이 없어야 정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떠나야 하고, 공포심도 떠나야 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떠나야 되고, 분심과 또는 것이 이제 이유하고 싫어하는 것도 떠나야 되죠. 그렇게 되면 본연의 마음, 본래 평온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이 명덕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것이 파도를 치고 그것이 흐리게 만들면 명덕이 변하면 어때요? 혼덕이 되죠. 혼덕. 명덕이 변해서 혼덕이 되면 정심이 아니다 말이죠. 명덕을 그대로 하나도 구김새 없이 상실하지 않고 거기에 추라도 허물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혼덕은 없어요. 거기에 서경에 보면은 그 주 같은 사람들, 상주, 폭군들, 악한 사람들은 혼덕에 빠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혼침도 그 혼덕과 같은 거라서 별로 좋은 게 아니라요. 예? 그런데 하물며 뭡니까 저 희록동이나 말이죠. 마약 같은 거 대마초나 어가지고 정신이 혼몽하니 그렇게 해서 적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정신통일이 아니라 그게 삼매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면 막 술 먹어가지고 막 기분을 풀려고 막 억지로 가서 술도 못 먹는 사람이 소주 한 병을 그냥 막 키면서 막 발악을 하죠. 그런 사람은 참으로 더 어리석은 바보죠. 마음을 잘 요리할 줄 모르고 다스릴 줄 모르는 정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도 말합니다. 방아착. 놓아버리란 말이죠. 놓아버린 것이 바로 허심입니다. 허심 공부요. 반문 공부도 내나 놓아버리는 공부입니다. 반문 공부도.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을 들어요. 반문 문자생이라. 빨리 쓰려니까 뭐 글씨도 뭐 제대로 잘 못 쓰죠. 듣는 이 자성을 돌이켜 듣거든요. 반문. 방아착이란 말은 놓아버려요. 쓸데없는 생각, 저런 분심이나 공포심이나 근심 걱정이나 좋아하고 싫어하고 신호이나 감정 같은 거, 그런 쓸데없는 그런 번뇌를 다, 쓸데없는 그 망심을 다 놓아버리란 말이에요. 허망한 마음, 혼덕을 다 놓아버리란 말이죠. 망심. 망심 묻혀 직볼이라. 허망한 마음이 없는 자리가 바로 깨닫는 도리라 말이죠. 생사 열반이 본평등이라.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한 자리. 우리가 죽고 사는 생사나 생사를 해탈한 열반짜리가 본래 평등한 자리요. 유소 분치 등은 지시 불능 경물이니 분치 등이 있는 것은 등자는 분치나 공구나 호나 또 것이 이제 호요나 우한이나 그런 따위가 있는 것은 다만이 능히 경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분명히 설명이 되네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벌써 경물이 못 된 거예요. 경물이 되려면 방아차게 해야 돼요. 허심이 돼야 되죠. 허심. 허심이 바로 정심이죠. 허심이 바로 정심이라요. 허명자조가 바로 그거예요. 허명하게 스스로 비추는 거. 불교에서 그 신신명에 허명자조란 말을 가지요. 원래 마음자리는 빈 거고 밝은 거거든. 비고 밝았지만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조는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을 허명 자조. 비고 밝은 거니까 비고 밝은 마음으로 항상 자기 마음을 간직하고 자기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늘 지키는 그게 바로 정심도 되고 경물도 되죠. 그게 바로 성의도 되고 그게 바로 치지도 되고 불견 불문 등은 지시불능 치진이, 시불견 청이불문 치기불지 김이. 치가나 좀 멈추라 좀. 그것은 다만이 능히 치지를 하지 못함이니, 그러니까 보아도 제대로 못 봤고 들어도 제대로 못 들었고 맛을 보고 먹어도 제대로 제 맛을 모르는 그런 따위는 능히 치지를 못한 거다 말이오. 그러므로 친불경이 친불순이라,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몸을 닦지 못한 것이니라. 문활 전운 여호 악취 여호 호색이라 했고, 앞에서는 악취를 싫어한 것 같이 하고 호색을 좋아한 것 같이 해라고 그런 말씀이 나왔죠. 저의 성의장에 14페이지 14페이지 끝으로 6째 줄에 소위 성기자는 무자기하니 여호 악취하며 여호 호색이 차지 자기염이라, 고로 군자는 필신 기독야니라 하는 그런 말을 했고, 차운 분치 호요가 개부득정이라고 하니 여기서는 분치와 호요가 다 정을 정심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하니, 전후가 불상 유야 앞뒤가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느냐 거기까지 묻는 말이죠. 다발 그게 아니다. 여호 악취라고 하는 것은 아집 법집 아법의 이집을 끊임이요, 여호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다 말했죠. 이공의 묘관을 아공법공 묘관을 닦음이라. 악취를 싫어하기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고, 또한 호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분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또 공포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것은 다 정을 얻을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했으니 앞뒤 말이 틀린다는 그런 문제를 제시했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악취를 싫어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아집과 법집 두 가지 집착을 끊는 것이 바로 끊기를, 그러니까 아집과 법집은 악취와 같이 여긴다 그 말이죠. 또한 호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는 그 말은 아공, 법공, 이공의 묘관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이관이 두 가지 관이, 그러니까 아공관하고 법공관 두 가지 관이 성취가 되며 비로소 능히 분나는 분내거나 또는 성나거나 공포와 근심 걱정 따위가 없게 되미니, 거기까지 했었죠. 자무 분체 등 사에 스스로 분나고 성나는 그런 등 사사로운 그런 사심이 없어지며, 분체 등은 좋지 못한, 그러니까 분치나 또는 공구나 또는 호어나 또 그 밖에 우한 그런 등은 전부 다 정심에서 빗나간 공심이 못되고 사심이라요. 사심이라는 그 뜻입니다. 정심은 반대죠. 이 사심. 사심이라는 것은 바로 정심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삐뚤어진 빗나가는 거죠. 공심이 못되고 공정한 마음이 못되고 그야말로 사이 사심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없어짐에 비로소 능히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할 수 있고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할 수가 있다. 방능 민지소호를 호지하고 민지소호를 오지라고 하는 그 말은 2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말을 미리서 했죠. 23페이지 셋째 줄에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심이 되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썩나거나 근심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할 수 있고 백성이 치료하는 바를 치료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아집, 법집, 이집을 끊고서 이공을 성취한 후에야 제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가 성취된 다음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생 제도 한다는 것은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 실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쓰던가. 이런 말뜻과 같죠. 견성한 후에 도를 깨달으면 견성했다고 합니다. 성품자리를 보았다. 심성, 자기 본성을 본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도통한 사람을 견성했다고 하지요. 견성한 후에 비로소 수수입전할 수 있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수수입전이라 해서 손을 뒤루어서 저는 치장 점포 같은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 전자는 치장입니다. 점포, 그러니까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점자나 비슷하죠. 치장 전전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들이 붐비고 벅석거리는 그러한 시장 복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중생 교화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기가 견성한 후에 그와 같이 그러한 그 정심이 된 다음에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고 백성이 치료하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은 그 다음 2차적인 문제다 말이죠. 고지 경물 치지지외에 별무 성이 정심지 공인이라. 그러므로 알라 경물 치지 밖에 경물 치지가 명명되기요 그게 바로 친민이요 그게 바로 지어 지선이기 때문에 경물 치지하는 그 밖에 따로 성의 정심의 공부가 없느니라. 경물치지만 잘하면 그게 바로 성의 정신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물치지 밖에 따로 성의 정심의 공헌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고지를 제일 나중에 해석합니다. 경물치지가 제일 중요하죠. 경물치지가 바로 정심입니다. 아까 경물치지를 하려면 공포심이나 두려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러한 잡념이 없어져야 그게 바로 그걸 떠나야 정심이 드는 거죠. 그게 바로 경물치지입니다. 바로 경물이죠.